향으로 엘리트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불불 이렇게 봐야겠네. 과일 주스 킹샘 가드윙 촉매 때문에 뒤졌습니다. 혼돈 성장형 카드 보스가 육각력이네. 아 젠장 에임이 안 좋네. 알고리즘 빨리 나왔다. 컴펠 드라이버 혼동 컴펠 아이고 습 페널티 없이 열쇠 먹는 법 백소 네 백소 특 헬로월드 이거리요 과학입니다. 이중 시전 안 나오나? 이중시장 가자 가자 아이 나오지마 안써 꺼져 안써 안써 꺼져
황금 케이블. 갓갓 갓갓 갓. 번구. 예, 반복 효과 주는 유물입니다. 헐. 창공 지금 넣기는 좀 그렇죠. 암전 두고리즘. 제작. 향으로 믿었는데. 편향. 편향 조치. 보스전에서는 포션도 있네. 이거 먹으면은 확정 크리지. 이막에서 먹는 것보다 여기서 먹는 게 낫겠지. 편한 증기 역학. 아니 뭐 역학 미만 잡 아니겠습니까? 투익기다. 혼돈 투익기. 그러면은 카드 웬만큼 다 집었는데 이거 제거하러 가자. 타격 지우러 다니자. 열상점 하나 있고 여기 물음표 타격 극형. 바 인공물들. 암전 홀로그램. 에이야 홀. 아유, 딜카드가 좀 없네.
킹갓 수리가 나아보로서. 근데 딜카드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네. 그래도 자가수리 넣자. 제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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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요 제발요. 아이고, 아유 뭐 체력 좋은데. 공짜 회복을 드립니다. 잼로 월드. 저주 안 받은 게 어디야? 되돌리기 같은 카드가 지금 별로 필요가 없지. 번개고체나 두어 장더 나오면은 어? 강화할 만 어디? 엘리트 블리트 갈까? 강화할 거뭐 있지 지금? 자가수리? 백소? 백소 강화하고 블리트 한번 가자. 의단. 아니, 이 뭐야 이게. 편향 빠진 게 너무 아깝다. 일제 사격, 투입기 사격. 마트로시카 힘 10배 받는 사기 카드. 전등 차 세트, 전등 차 세트, 전차 전차 전차. 전등이냐 차 세트냐? 전등이 낫겠죠. 번구 하나 더 사도 될것 같고, 수비 카드도 조금 더 좋은 거 나오면 좋겠는데. 포션은 살 필요 없나? 폭풍 정도면은 뭐 괜찮죠. 인법님 반갑습니다.
벤복. 근데 지금 편향밖에 없네. 가진 게. 밀집도 없고. 일반 몹더 보면서 좀 찾아봐야겠네요. 퇴계 시간. 번구 지금 두 장이지. 두 장이면은 더 넣지 말고. 드리라. 이걸 피해가네. 아, 알고리즘. 아이씨, 딴 생각했다. 빠바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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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. 저게 안 나오네. 저 뭐냐 저거. 조각모음이나 기타 등등. 소비, 조각모음 이런 것들. 이래서 보스 잡나? 일단 투이키가 보스 잡기 워낙 좋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하고. 밀집 좀 주셔. 아이 내 역할. 사일런스. 사이언스. 나날 핵분열. 핵분열은 강화 필수지. 뭐야 부적 후곡 부적이야? 아 지금 봤네.
크지 같은 거. 도그라이크 게임. 역시 분열이 나올까? 유성 다시 시작. 일단 유성도 못쓸거 아니야. 유성 거르고 아니면 여기서 갑자기 스네코가 핵분열합시다. 판도라는 지금 강화돼 있어서 필요 없고. 아스트로라베도 굳이 룬피밖에 없겠네. 아 근데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유물이. 차라리 코스트블 나오지. 트롤로 타격 돌릴까? 룬피 보기에 너무 별로인 덱인데. 아카키 스님 반갑습니다. 이거는 저거 저 뭐야 저거 소비 안 나오면 조졌네. 소비가 나와도 지금 이 상황을 바꿀 힘이 있을까? 서지도 가능성이긴 하네. 내 차가 수리. 소비 모임 축전기 소비 축전기 제거 쭉 하자. 눈보라를 집자고요? 일제 사격 돌리는 게더 낫지 않나? 젠보라 전기역학이 더 낫겠죠? 제거합시다. 스택은 수비보다 좋을 거고. 되돌리기를 주자고요? 되돌리기 소비할 수 있잖아. 되돌빙하 되고.
수비 한장 지울까? 수비 지우는 것도 조금 애매하긴 하네. 파지식 제거할까?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갈까? 이게 지금 지우는 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겠네. 덱 이미 30장이고. 장화 탓. 엘리트 갈까? 체력이 지금 불가면 냉정함이랑 축전기 강화할 수 있지. 핵분열 홀로그램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. 엘불엘 가면은 상점 파밍까지 볼 수 있을 거고. 핵분열을 강화를 해놓을까? 그 다음 냉정함 강화할까? 향로가 향로였다. 강화할 만한 게 홀로그램 정도. 홀로그램이나 냉정함. 염주의 부적이니까 물음표 쭉 가볼까? 이규준 이벤트 안 나냐? 아이 상점 미쳤나? 아 진짜. 아 거지 같은 게임. 네 룬 축전기. 다음 상점에서 치약 같은 거 살 수 있을까? 눈알 퀴기. 홀로그램 강화돼 있으니까 눈알 퀴기도 쓸 수 있겠지. 하하. 다음 상점에서 인공물 노려보자. 써지. 써지.
아, 제자. 미리 막아줘서 안 나왔다는 게 학계의 정설. 소비 빨리 못 봐야 한다. 저주는 다 막아줘요. 아, 진짜. 아니, 뭐야, 이거. 아, 이거 소비 더 빨리 돌려야 되는데. 소비 나왔다. 이제 전기역학 쓰고, 쟤들 승천 올라와야 방금 걸려요. 이제 드나스만 잡으면 된다. 알고리즘 다 썼지? 호기심? 네가 그렇게 호기심이 많아? 어우야, 졸라 아파. 알고리즘이 너무 늦게 나왔다. 이거 어쩔 수 없지. 지가 나오기 싫다는데. 아, 차 도사냥. 향으로 스택이나 신경 쓰고.
알고리즘도 다 써야겠다. 드드드든. 그르르. 아니, 뭐 표정만 나와. 차가 소리 있어야 되지. 상방은 4스택 가는 게 좋죠. 근데 실패했다. 큰일 났네. 저거 죽었네. 5스택도 그렇다. 근데 상방도 랜덤이라서 첫 턴에 방패가 때리는 턴도 있긴 해요. 왜 랜덤으로 만들어놨을까? 사람 빡치게. 초강보험 지금 나왔네. 한 장 지우는 게 제일 낫겠지. 역장도 괜찮긴 하겠다. 근데 강화도 안 되고 편향을 지우자고요. 아, 편향은 너무 좋은데. 인공물 포션이랑 같이 쓸 수 있어가지고. 그냥 평범하게 수비 지울까? 역학? 역학은 창빵 잡아야죠. 자가 소리가 7회복이긴 하네. 일제 사격은 필요하죠. 번구보다 일단 세니까. 치우는 것도 쉽지 않네. 신경 단검도 얼마 못 키웠네. 저게 별 필요가 없다. 자가수리 7세력인데 솔직히 창방이 진보스기 때문에 포션은 여기 쓰는게 맞다. 아우, 빛이 그만 깎고, 이씨.
숫돌 탐색. 아니, 내 형으로. 아이고, 이게 뭐야. 그냥 쓸 수밖에 없다. 뭐 당장 죽기 싫으면. 60. 이거 향로 까먹었어. 아, 향로 채워왔어야 했는데. 아, 이거 향로. 아니, 창방패 때 헛소리 하느라고. 창공을 준다고? 아니, 왜 방열판만 줘요? 소자네. 겉 방열 잘 돼서 좋겠으다. 더 시원하시겠네요. 아니, 편향 좀 꺼져, 제발. 아니, 편향이 안 사라져요. 이걸 돌려막기를 한다고?
돌려막기 디펙트. 아, 얘 왜 이렇게 얇냐? 내가 실수한 거긴 한데 너무 얄밉다 진짜. 이거 정전기 방전으로 잡을 수 있지 않나? 제대로 계산을 못 하겠는데? 정전기 방전으로 되지 않나? 아니 어떻게 한 번이에요? 여러 번이지. 냉기가 터지잖아. 냉기가 발현돼서 이거 서지 남은 거 없냐? 아니 편향 남은 거 없냐? 아, 없네. 아깐 게 남겨뒀을 텐데. 아니 이걸 딱 댐을. 악! 운이 나빴어. 찍. 아 향로 관리했으면 잡았는데. 창방 잡을 때 향로 생각이 안 났어. 못 갚으면 죽어야지. 밀짚론. 아 향로 나 저걸 생각 못했다. 아. 잡는 거였는데. 아니 부적 이스택에 흑옥 부적 있고 뭐야 이거 장화에 다채 뭐 장난해? 어? 희귀 고급 일반 고급 일반 고급 일반 죽을만 졸라 나와. 가난한데 소비 많이 하다가 못 갚아서 죽었어. 더러운. 가진 거라곤 부족밖에 없어.